최명길 역할을 했던 이병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조우진 씨만 빼놓고는 다 처음 심지어 감독님까지 다 처음 같이 작업을 해보는 그런 배우들과 이번에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했고 또 아주 신선하기도 했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모두들 각기 개성 있는 연기들을 또 하는 분들이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촬영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사극은 제가 세 번째 해보는 것 같은데요. 매번 사극을 할 때마다 사실 내가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고증을 할 수는 없어요. 그 당시에 말투나 혹은 예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또 이렇게 했겠지라고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광해나 협녀처럼 어느 정도는 픽션이 가미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를 고스란히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고증에 따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최명길의 마음이 이런 마음가짐이었겠구나라는 걸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상상하면서 연기하려고 했었습니다.